선생님도 발에 기형이 있어서 수술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꿈이 생기고 지금 너를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거든. 그러니까 너도 지금 불편한 거, 피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네가 잘 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호흡기 알레르기 분과의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년차 때 임신을 하고 아기를 이제 조산을 했죠. 아이가 인공호흡기를 달았었기 때문에 이제 호흡기 문제도 있었고 아토피도 있다 보니까 알레르기 문제도 같이 있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호흡기 알레르기를 전공으로 택하게 됐죠.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뭐 알레르기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와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힘드신 거는 되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힘든 부분이 삶의 다른 쪽까지 영향을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님의 행복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리 이런 딱딱한 얘기를 해도 잘 전달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선생님도 발에 기형이 있어서 수술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꿈이 생기고 지금 너를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거든. 그러니까 너도 지금 불편한 거, 피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네가 잘 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정말 눈빛이 달라지고 그 다음번에 자기 관리를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매개체 역할까지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발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엄마들의 힘든 모습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굉장히 애타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식과 또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아이들을 잘 케어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을 제대로 씻기지 않는 겁니다. 비누가 무조건 피부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몸은 위생관리를 열심히 하시더라도 얼굴은 3, 4년 이상 세정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씻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피부에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균이 이제 많이 번식을 하면서 식품 알레르기가 생기는데도 영향을 많이 주고 아토피가 나빠지는데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침도 많이 흘리고 음식도 이제 많이 붙이고 바닥에 비비기도 많이 하니까 얼굴이 지저분하고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약산성 세정제나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사실 저는 이제 약산성 세정제를 좀 더 추천하는데 반드시 자주 씻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습만큼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식품 제한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데 자의적으로 제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토피가 있다 아니면 좀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음식 문제부터 집중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거 먹었는데 얘가 이것 때문에 아토피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인과관계가 그렇게 없는 경우도 많고 검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내 아이한테 보이는 증상이 반드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꼭 필요한 음식만 제한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알레르기 확실하지도 않은데 음식을 자꾸 제한하다 보면 우리 장의 이로운 미생물도 잘 자라지 않고 또 몸에 아주 면역에 중요한 물질들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6개월 이전의 나이라고 하더라도 알레르기 항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아이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뭐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맘카페에 확인을 해보면 나이가 어리면 알레르기 검사 결과가 확실하지 않다. 지금 고생만 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잘못된 정보입니다. 알레르기로 사람이 정말 죽을 수 있는
네, 영화 기생충에서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좀 비슷하게 이용이 됐었죠. 제가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정말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주말 농장에 가셨다가 벌에 쏘여서 아주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 혈압이 떨어지시고 의식이 없어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요.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예민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신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식도 없어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매년 몇 명 정도는 실제 사망 사고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식으로 나온 카레에 포함된 우유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사망했던 안타까운 어린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뭘 발라주고 뭘 해줘야 좋아질까? 투자를 하시려는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적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기는 의복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직접 닿고 또 짧은 시간 안에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좋은 걸 찾아서 살려고 하는 노력 이상으로 환경 관리에 집중을 해야 아토피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온도랑 습도거든요. 온도를 23도 이하로 잘 맞춰주시고 습도도 40에서 50%로 잘 맞춰주셔야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